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28일 연중제 34주간 화요일 루카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복효근 시인의 꽃을 보는 법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모란이 지고 나서 꽃진 자리를 보다가 알았다.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다섯 개의 씨앗이 솟아오르더니 왕관 모양이 되었다. 화중왕이라는 말은 꽃잎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꽃은 그러니까 진 다음까지 꽃이다. 시인이 노래한 대로 꽃도 사람도 지고 난 다음까지가 꽃인 것 같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여운까지가 연극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 겉모습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이면까지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을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성전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지만 숨은 것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위선과 탐욕의 성전은 무너지고 사랑과 자비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리라 희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면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꽃이 지는 것을 꽃의 패배로 오독하여 절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드러난 일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나요? 서울대교구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